생동감부터 남다른 이건 그냥 한 폭의 산수화. 이거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는 좀 연출물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한번 흘려본 거예요. 흘려봤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제 모든 어항에 적용하게 됐어요. 덕분에 시상식장 비주얼의 수족관이 카페라는 친숙한 장소로 입성. 그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수족관의 기품을 높이고 급기야 몸값도 바꿔놨을 정도라고. 이 어항이 제일 고가인데 보통 1억 5천 정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몸값만큼이나 어마어마한 너비로 부연 설명 필요 없이 시선 강탈. 잉어와 철갑상어가 나란히 입주해 수중 인프라를 누리니 평화로움 그 자체. 어디 그뿐인가? 거대한 유목을 옮겼다가 물 밖에 조경까지 세심하게 공들인 이 수족관의 값어치 역시 놀라지 마셔라. 억소리 절로난다. 이 모든 걸 해낸 금손 어디에서 뭘 하시나 거측함으로 살피니 작업 준비가 한창인 듯. 4번 요원 지금 바로 접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제 어항을 세척하게 되는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도착하시면 원하는 컨셉을 현장에서 같이 맞춰보면서 정하고 이제 세척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형 수족관을 개인이요? 어떤 분들이 주로 이런 걸 사가세요? 집에는 못 넣을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이런 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 사장님들이 물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그 물고기 좋아하는 사장님. 아, 이제 수족관 저희 이제 매장에다가 위치하려고 수족관 이제 대표님한테 발주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화려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중후하게 사람들이 좀 아 이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좀 이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대표님이 또 그 샘플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걸 제가 이제 오케이 하게 됐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의뢰 들어온 김에 카메라 얹어 수족관 제작 과정 전격 관찰. 먼저 전체 구도 살펴가며 유목 위치 잡아줘요. 제가 보기에는 한쪽으로 그게 노백을 드는 거예요. 그게 더라고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살고 좀 쉬고 싶을 때는 이쪽으로 앉아놓고. 바닥재가 될 모래는 색깔 선정이 먼저예요. 유목끼리 모양 낼 땐 접착제로 고정. 이쯤에서 등장하는 주재료 있어요. 나무들은 물을 먹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물을 넣게 되면 구력에 의해서 부상을 하게 돼요. 유목을 고정시키는 역할은 물론 바위처럼 연출하는 데에도 제격. 역시나 이 읍내는 접착제를 사용하되 이 접착된 부위가 보기 싫으니까 실제로 바닥에 연출되는 모래와 실리콘으로 뿌려줍니다. 모래로 감쪽같이 커버했다면 남은 모래 거침없이 쏟아붓고 평탄화 작업 들어간다. 돌과 유목 사이엔 수초를 심어주는데 이거 주문하신 고객분이요. 이제 어항을 해보신 분이 아니세요. 보통 이런 수초들을 이제 음성수초라고 하는데요. 초보자분들도 이제 관리하기 쉽고 환경도 좀 까탈스럽지 않은 수초들이에요. 그렇게 약 2시간의 작업을 거쳐 100% 핸드메이드 고객 맞춤형 수족관이 완성됐다. 이 아이 프로필은 이 정도라는 거. 아이고, 진짜 작품이네. 너무 멋져. 뭐요? 그런데 작업 중 생긴 돌발 상황. 아빠 카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카페 하려면요? 일단 열심히 지금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부터 해야 돼요. 네. 근데 좀 도움이 되려면 조경학과 원예학과를 가게 되면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냥 어항하고 그냥 소재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취미활동으로 조그만 어항들을 이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직업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 네. 왜요?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진짜 물고기를 좋아하고 네. 너무 볼 때마다 흥분되고 그래서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이런 거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사람들이 더 자연 친화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런 사업 전망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도 집에 어항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물 관리 잘하고 물고기도 여러 종류 이제 키워보고 싶어 하고 제가 이제 무엇인가 잘 했을 때 상으로 자꾸 주죠, 물고기를. 잘 되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본날 스토리 잡스에 출연시키고 싶네요. 요즘 수족관 산업 분위기 코로나 전후로 따지자면 한 3배 이상 성장을 했을 거예요. 집안에서 이제 뭔가 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놀아줘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지만 관상어는 일부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간단하게 밥을 주고 청소하는 과정만으로도 이제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물멍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흐름을 빠르게 읽고 뛰어든 게 어느덧 8년 차. 어떻게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 아내 되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혼수로 어항을 사오게 됐어요. 이제 남들이 뭐 정해진 이만한 어항에는 물고기를 100마리밖에 못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여기에 또 한 1000마리를 키우고 싶었어요.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해보고 싶은 거죠. 또 조명도 수초에 맞는 조명을 꼭 써야지 수초가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전기 자재 파는 곳에 가서 LED 보석을 사서 직접 만들어서 수초도 한번 키워봤어요. 아내가 사온 작은 어항으로 시작된 인연이 취미와 본업 사이를 넘나들길 몇 해 지인들에게 하나 둘 만들어 선물하던 것이 현재 아쿠아 플래너라는 새 직함까지 얻게 됐다고. 그런데 아까부터 궁금증 하나, 이 유목들 범상치 않다. 큰 크기에 예쁜 모양의 나무를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 8년 동안 한 10개 고 돌아다녔어요. 나무 구하러. 나무 구하러? 네. 이런 꿀제보 그냥 둘리 없는 요원들. 기업도 유목 관찰하러 장소 이동. 이야, 여기 뭐요? 완전 신세계네. 이런 나무들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 들어오는 고스트 우드라고 해요. 뒤쪽에 좀 장가지가 많은 애들은 만자니타 유목이라고 현재 지금 연출에는 이 만자니타 유목과 고스트 유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이름 가졌어도 샌딩 여부에 따라 풍기는 분위기는 극과 극. 이게 바로 연출의 묘미예요. 얘는 또 뭐예요? 초야우드라고 불려요.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가면 선인장들이 죽고 나면 건조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요. 3mm 보니까 수족관 쪽에서는 새우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이 구멍에 들어가서 새우들이 작은 새우들은 숨어있기도 하고 여기에 붙어있는 미생물들이나 부유물들을 먹고 사는 거죠. 이제 물속에 어떤 생물이 사냐에 따라서도 이 나무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비늘이 약하고 뭐 꼬리가 좀 지느러미가 좀 큰 생물들이 사는 곳에 이런 만자니타를 넣으면 이런 데 찔려서 혹은 긁혀서 감염이 되거나 아플 수가 있거든요. 네. 관슬심잡 또 나가요. 장가지 많은 유목에는 몸집이 작고 움직임 적은 아이들이 유리해요. 장가지 사이사이가 오히려 놀이터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체급이 좋고 크고 화려한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라면 만자니타와는 상극이겠지요. 어딘가에 붙어있길 좋아하는 물고기에겐 돌 위주의 인테리어를 강추. 물도 좋아하고 육지도 좋아하는 수륙양용 체질의 거북인 물 위에 바위 같은 쉼터를 만들어주면 알 금상첨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상용 새우는 어디에서든 무던하게 적응하는 편이라 요즘 부쩍 관심이 집중. 새우는 관상용으로도 좋지만 수전의 청소부예요. 그 이제 어항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이제 많은 도움을 줘요. 보시면 펀치질이라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이렇게 펀치질을 하면서 구조물이나 식물에 낀 이끼들을 청소를 하죠. 아쿠아 플래너 덕에 물고기 박사 다 됐다 싶던 그때 수족관 한 구석에서 무언가 포착했다. 가까이 가 자세히 보니 이름과 사인 한두 개가 아니네. 잘 보시면 이 연출물에 제목이 있어요. 천년의 나무라고 하고 연출가는 이한 조재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족관마다 연출가가 다르단 말씀?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연출하는 분들을 수경 예술 작가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이제 아쿠아스케이퍼라고 하는데요. 어떤 작가분이 어떤 마음으로 연출하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세계대회 출품을 했던 작품이에요. 전 세계에는 많은 아쿠아스케이핑 대회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대회에서 세계 랭킹 10위권 안에 든 왕이에요. 어쩐지 후광이 남다르다 했어요. 자,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관찰 갤러리에서 잠시 작품 감상하고 가실게요.